지난 4주간 포스코의 태국 갑질 만행을 연속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포스코의 각종 갑질로 하청업체와 그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낙연 총리가 관련 사안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지시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특별취재팀 박혜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한 기업인과 이낙연 총리가 나눈 SNS 대화 내용입니다. 그는 포스코의 갑질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또 다른 하청업체 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도 전합니다. 본인도 언제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불안해합니다. 이들은 포스코 태국 법인의 갑질로 벼랑 끝에 내몰린 포스코 전 하청업체 사장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정부의 도움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사태를 외면하기만 했습니다. 국민신문고하고 청와대 검찰에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사도 안 하고 무마만 시키고 포스코 감사에게도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포스코 법인장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일탈로만 여기고 포스코는 아무 책임도 없듯이 그렇게. 태국 대사관의 상무관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지만 포스코 측 답변만 듣고 하청업체의 입장은 외면했습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도 내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다시 한번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무총리로 보이는 사람이 이름과 전화번호를 물으면서 알아보겠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취재 결과 하청업체 사장들이 받은 답장은 이낙연 총리가 직접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리가 포스코 사태를 인지하고 직접 조사를 지시한 겁니다. 총리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포스코의 불공정 행위와 임금체불 같은 범법 행위를 조사하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깊은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현지 법인이 돼 있는 데도 있고 현지에서 또 랜드사로 해갖고 급여를 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경우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좀 지켜볼게요. 시민사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움직임에 동참합니다. 민변이나 참여연대 등이 직접 상담도 하고 내용을 검토하는 데 필요하면 공정위에 신고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 피해 사례 발표도 해서 대기업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지만 수사기관은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포스코의 갑질에 대한 검찰 고소장은 8개월 동안 간간히 경찰의 서면 조사만 이뤄지다가 지난달이 돼서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1일 결국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포스코의 갑질 만행으로 궁지에 몰린 피해자들, 이들의 민원과 고소장을 철저히 외면한 검찰과 정부 관계자들, 이들에 대한 조사와 해명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의 관심이 포스코 하청업체 사장들의 아픔을 어디까지 어루만져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TV 박혜미입니다.